주세요. 부산에 가면 엿들을 다 모으세요. 자, 저기 부산에 가면 이 배 타는 입구입니다. 아니, 이거 하얀 색깔로 써 있는 것 같아요. 밤에. 옛날에 있었나? 어? 나 처음 보는데? 잘생겼죠? 네. 걷고 있는 걸 찍어야 되는데 경치가 좋네요. 풍경이. 자,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갈매기 해맞이 공원 쪽으로 가는 코스입니다. 여기는 동생마을 집중돼서 갈매기 출발. 자, 이렇게 걷기 좋게 보도블록이나 데크가 다 깔려 있어가지고, 예, 누구나 쉽게 등산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저기 산에 백년사가 보이네요. 저쪽에서 바라보는 광안대교 야간 뷰가 아주 절경이죠. 소나무도 있고 사철나무도 있고 바다도 있고 좋네요. 그런데 딱 4월달이네. 수요일마다 지금 가는 대한민국 그지 오륙도 공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륙도 아니고요. 오륙도 공원 쪽으로 가고 있다고. 이기대입니다. 이기대. 이기대 여러분 잘 아시죠? 이기대에 오늘 걸어보겠습니다. 오늘 바다 잔잔하고 날씨가 좋아서 걷기 좋습니다. 산과 바다가 만나는 곳, 이기대. 자, 저기 멀리 해운대 센텀시티도 보이고요. 구름다리, 예, 건너보겠습니다. 구름다리를 건널 때는 천천히 걷고 난간에 기대지 마세요. 여기까지 안 된다고 해서
얼마당까지 한번 가보죠. 여기서 사진 하나 찍고 갈까요? 여기 선거 있지? 자, 구름다리 2, 두 번째 구름다리. 구름다리가 몇 개 있나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2, 3, 계속 있네요. 자, 구름다리. 여기 옛날은 군사용 해안 경계 철책입니다. 옛날엔 여기가 인간이 필요 얼마당 저기 보이는데 저기가 뭘? 왜 이제 여기 또 다시 산 지질, 여기는 지질공원입니다. 여기 지질 연구하는 사람들이 꼭 오는 곳입니다. 자, 여기가 포토존이네요. 호수의 풍경을 마음에 담아 보세요. 자, 저기 멀리 장산이 보이고요. 백산도 보이고요. 다이아몬드 브릿지 광안대교. MBC 백산. 백산 MBC 백산이 보이고요. 마린시티, 마린시티, 동백섬, 해운대, 엘펙 누리마루. 저 새로 생긴 제일 높은 빌딩 이름 뭐죠? LCT. LCT. 갈매지 공원. 여기는 갈매길, 해파랑길.